오늘 설교 제목은요, 물동이를 가진 사람을 따라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서 들어가라는 곳이 있겠죠. 자, 누가복음 22장 8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내해 주는 사람이 좀 신비롭죠. 물동이를 치우고 가는 사람,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 다른 책에는 뭐 그냥 물동이라 했습니다. 여기는 개역 성경에는 이제 물 한 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럼 물은 보통 뭡니까? 물은 뭐 생수, 그죠? 즉 생명수. 오늘날 같으면 생명을 주는 진리를 말하겠죠. 또 물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리를 가진 사람이고 또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연구하는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예배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성 안에 있는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 그래 나와요. 마가 집이 아니고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 예. 제법 크죠? 제법 큰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먹을 장소를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다 신비롭게 지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그분과 진리를 배우는 장소, 그분과 교제하는 장소가 특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마가다락방에부터, 그때부터 이제 마가다락방이 모임의 장소가 되고 마지막에는 이른비 성령이 내리는 장소까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런 안내해 주는 사람을 따라서 성령 운동을 따라서 마지막에는 늦은 비가 내리는 장소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때는 뭐 유월절을 먹는 것이 십자가를 준비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십자가가 가거죠. 이제는 뭘 준비합니까? 대속죄를 준비하는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엿보고 방해하고자 따라다니면서 기회를 엿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닥쳐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날은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성만찬의 장소였죠.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한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들만 먹는 장소, 그런 특별한 그 목요일 날 특별한 십자가 하루 전에 목요일 날 온전히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먹는 장소를 말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특별한 섭리에서 자들만이 모여서 먹는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런 장소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자, 그래서 이런 쭉 역사를 보면 이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하는 예고도 했죠. 가룟 유다를 말하죠. 그런 뒤에 요절을 먹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따라갔는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하루 후에 있을 일을 모르고 그냥 낮잠에 잤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또 가룟 유다가 팔죠. 예수님을 군대에게 잡히고 또 세 번 철라 신문 받고 또 막 빌립 또 빌라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심판들 받고 그래서 그때 또 그 전에 또 베드로에게 두 번 울기 전에 닭이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예언도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부활하시고 그래서 요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다시 그 다락방에 자들이 120명이 모였을 때에 이름이 성령이 내렸다는 것이죠. 그 장소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이름까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포도즙.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대상 우리가 뭐 유월절을 합시고 우리가 그런 절기를 지키는 일이 필요 없겠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런 이미 다 폐지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그러면 교제를 안 하는가? 아, 지금도 계속 하죠. 지금은 어떤 식으로 교제합니까? 하늘에 성천하셔서 대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심판받는 백성 즉 대속죄일의 경험을 하는 것이 오늘 그분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대의 진리를 가지고 대속죄일의 경험을 속죄하는 경험을 사는 이런 백성이야말로 이 시대에 바로 유월절 먹는 자들처럼 참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열심히 살펴서 우리는 더 회개를 유발시키고 더 그분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에 무릎 꿇으니 많은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계시록 3장 1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자, 오늘날은 먹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그분을 먹는 방법,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방법은 바로 마음을 열고 더 우리는 회개하고 더 진리를 수용하는 마음, 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 더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정신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 아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낮잠이나 자고 깨지 못했죠. 예. 오늘 쟤들도, 오늘 우리들도 뭔가 우리 자신들로 살고 구속의 경륜의 넓은 뜻을 깨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항상 겸손하게 항상 진리를 더 연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시면
대체 선사의 기별의 고난한 진리가 위탁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교회의 헌신과 활동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자, 이걸 한 가지에 우리가 못 깨닫는 이유죠. 자, 우리가 품성을 많이 준비하고 품성부성 이야기를 많이 하고 품성을 선물로 받는 것이 우리의 핵심 진리요, 중요한 우리의 목표요, 은혜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목적은 바로 그 품성을 준비하는 그것도 그런 품성을 잘 준비해서 이루어서 영혼구원 사업에 헌신과 활동까지 하라고 그렇게 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원활히 잘 하도록 하시는 품성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감이 더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그죠? 코로나 때문에 더욱 전도하기 힘들고 요새 나가보면 사람 눈만 보여요. 얼굴이 잘 볼 수 없어요. 그만큼 대인관계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전도가 미련한 것이 되어서 미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은 우리의 목적은 1차적인 품성이요 2차적인 것은 박해는 현재를 찾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을 온 세상에까지 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 들고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대의성을 알고 각자의 방법으로 또 소상에서부터 우리는 일하는 활동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자신의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맡은 의무들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천사 기별의 목적은요, 이 모든 기별은 선교 사업과 관련해 있습니다. 이미 제하던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목적감이 뚜렷해야 됩니다. 품성만이 아니에요. 품성을 이루는 자들이 하는 사업반이 나와야 됩니다. 사업. 사업에서 마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끝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품성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온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전한 전도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품성도 잘 이루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그분의 품성이 잘 덕목들이 드러날 수 있는 때까지를 이루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우리 1840년대부터 이제 말세의 이 중요한 진리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죠. 저 윌리엄 밀러 운동 때에 각 개신교에서 소수물이 다 모여서 지성소의 진리를 하사받는 그런 무리가 나타났죠. 거기 이제 재림교회 됐지만 그래서 재림교회가 초기에는 이런 이 시대의 영혼을 살리는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맡은 백성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건 지성소에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성소의 기별을 즉 성령운동 지성소의 진리를 나르는 사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나르듯 성령운동과 진리 회복의 흐름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셋째 선사, 넷째 선사, 다째 운동 이것이 뭐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늦은 비가 부어질 조건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개인과 백성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미리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두 명의 제자들 보고죠. 베드로 요한 보고 성에 가서 물동이를 따라한 사람을 따라가라.
들어가라. 바로 그 자리가 유월절을 먹을 장소다. 이렇게 장소를 정해놓고, 그럼 제자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유월절을 먹지 못하겠죠. 오늘날도 이체 장소에서 유월절 먹는 방법,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방법은 이런 기별 운동, 기별 가진 사람들의 천사 운동에 합류하는 것이 오늘날 물동을 치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동일한 표상인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84년 때는 셋째 선화 기별 운동이 있었고요. 자, 개신교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틀어야 됩니다. 뭐 개신교는 잘 몰라요. 세천사 기별이 뭔지. 그냥 그분들은 뭐, 아, 예수 믿고 정말 회개하고 또 정말 거듭나고 또 이제 감사함으로 살고 또 우리가 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더 이제 자신을 무가치하게 하면서 더 온전히 교제하고 완전한 영생, 완전한 기쁨 이런 것을 뭐 전하지만 이건 다 기초예요. 그죠? 그건 다 뭐 시중에 가면 흔해 빠진 이제는 십자가의 그런 기초 복음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것만 아니에요. 신비한 사람, 물동을 추구하는 삶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물동을 치는 삶을 따라서 가는 이 일이 있어야만이 마지막 진짜 궁극적인 구원과 완전한 구속의 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늦은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늦은비를. 그래서 SA 교회가 생겼지만은 또 뭔가 실패하고 또 그 뒤에 개혁운동이 생겼죠. 1900년 초에 사명교회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지성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21세기에는 더 완전한 개혁과 연합을 위해서 또 운동이 필요하죠.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숫자를 붙이면 다섯째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는 바로 우리 현대 진리연합운동이 바로 이 다섯째 운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먹는 장소, 오늘날은 늦은 비가 부어질 장소를 발견하게 되는 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물론 재림교도 개운동 교회도 더 한층 더 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도표를 또 조금 비슷하게 또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셋째 선사의 기별이 크레침으로 절정에 이룰 때까지의 성령운동 노선을 계속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기별은 가졌지만 그 기별과 사람과 함께해서 운동되지 못하면 그 기별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론에 불과한 것이죠. 나중에는 경건의 모양에 불과하고 또 한편은 바로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기별을 가시고 계속적으로 그 기별의 전쟁과 함께 이런 예언의 노선에 따라서 자신을 버리고 계속적으로 더 좁은 길로 나아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런 노선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 가장 비밀이요 신비로운 물동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 노선의 길이에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선사의 기별이 재림주단에 주어졌지만은 1888년에 넷째 선사의 기별을 거절했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는 영적인 힘이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늦은 비가 내릴 장소가 되지 못해버렸어요. 여러분, 재림교회 있는 분들이시오. 그 장소는 이제는 늦은 비가 부어줄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기별을 가진 교회는 맞았지만 늦은 비를 부어줄 장소는
아닌 것을 아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더 물동에 가진 사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넷째 천사가 분리되면서 이 개혁운동 교단도 또 중도에서 자기를 도와주러 내려오는 다섯째의 그 천사들의 정체와 정체성을 더 연구하지 않고 다째는 필요 없다. 또 이렇게 교만한 또 기만당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교단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의회 개혁 완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도움을 받아서 완전한 개혁, 성경과 예언신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실패한 교회가 개혁운동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초기에 개혁자들의 그 모습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의 개혁운동의 입장을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늦음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장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무리에게 이 크레침의 사명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정말 영웅심 있는 자들이요, 인내하고 더 따라오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말씀과 예언신이 모두가 다 정신과 말씀과 율법과 정신까지도 장소까지도 완벽해서 바로 이들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전파할 무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병 오면 모든 치료가 다, 그죠? 다 회복되고 수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장 4절 운동에 참여한 자들에게 너희가 내린다고 초기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어쩔 수 없이라도 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물동을 친 사람처럼 따라가다 보면 이곳에 오게 될 것을 아셔야 합니다. 드디어 여기서 완전한 대천사 기별을 완성시키고, 그죠? 바로 13,000명 상징수 아니고 실제수다. 완성시켰죠. 너희 뭐 내리고 있지 않다. 우리가 다째까지 와야 된다. 이런 더 이런 섭리를 깨닫고 늦은 말 준비를 갖추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크레침의 절정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야말로 오늘날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장소 이미 예언된 것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도 딱 지적해 주듯이 예수님도 벌써 예언돼 성경이 2000년 전부터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장 1절 내려온다. 18장 4절 또 내려온다. 다 예언해 놓고는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고 연구하고 따라오고 성취하는가 이 하늘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2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가진 물동이를 생명수를 가진 이런 사람을 잡고 따라가듯이 오늘날도 마지막 때도 이런 역사가 반복할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 최후의 기별을 전하는 이 무리가 아직도 이 땅에 들을 수 있겠죠. 소리를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기쁨과 자유와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소문이 나고 그 소문나는 곳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이 방정 소리는 소수부리만이 먼저
깨닫게 딱 해놓으셨습니다. 자, 두째 선생 기별이 뭡니까? 물으셨다, 물으셨다, 큰 선생 이 죄를 추적하고 죄에서 나오게 하는 이런 운동의 운동 사업을 하는 교회를 말하죠. 건물이나 교회를 말하죠. 자, 그것은 바로 계시록 14장 8절에서 있었고 또 계시록 18장 2절도 있었고 최후로 18장 4절에서 마감해 버립니다. 이런 순서를 따라서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는 향후 인류 혁명 때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개신교인들이시여 열심히 연구하고 이 지성소의 현대 진리의 기별의 체계와 노선을 여러분 따라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바로 13만 천명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초기 문제 보면 이 둘째 선자의 기별이 뭡니까? 예. 초장째는 밀릴 때는 10월 20일 날 재림한다. 한층 더 지성소의 입문 시기를 발견하는데 한층 더 발전된 시기였죠. 시기. 그때는 시기 운동이었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시기에 맞았지만 지성소 입문 시기지만 재림이 아니고 그러나 그 발전하는 단계적인 시기에서 맞는 소리는 10월 20일 가을절기에 재림한다. 이런 한층 더 발전된 기별이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지성소의 신랑을 맞으러 놓아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기별은 밀러도 당시에는 앞장서지 못했어요. 사무엘 순호가 앞장서면서 밀러는 그래 하면서 10월 22일 2주 전에 합류했습니다. 밀러도. 그래서 말씀대로 이 일에 이전에 가담하고 일하던 자들은 제일 늦게 받으려 다시 그의 침에 합세했다. 여러분 합세하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재림교회에서 넷째 선사와 합류하지 않으면 결국은 점점점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 진리의 능력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개운동 넷째 선사도 다 제가 왔는데도 보고도 합류하지 않으면 그 넷째 선사의 의회 개혁과 능력은 점점점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 기별에 동참하는 방법은 자신의 죄를 열심히 연구하면서 살펴보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들, 이런 상경음을 사는 자들은 이런 밤중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런 빛들을 경시하고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고 개인 분파다, 이단 분파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단단히 올무에 묶고 있습니다. 그럼 재림교회도 보십시오. 마귀가 단단히 올무에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개운동 다 그 이단 분파야. 그 우리 절대 이 교회 나가면 안 돼. 남은 교회를 바벨론을 보지 말라 했어.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스탠톤 형제, 광신도가 나타나서 한때 재림 역사에서 한때 나타나서 그 당시에는 나오면 안 되죠. 그런 자들이 바벨론이라고 하실 때 그런 자들에게 하는 금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지성소의 빛, 빛의 활동과 운동으로 나타난 나무 무리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큰 놀라운 재림교회의 그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기별을 치던 재림교회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새빛에 그죠? 그 기별을 정한 이래 새로운 밤중 소리에 가담하지 않았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18장 2절의 운동에 많은 재림교회가 참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18장 4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걸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은 이 지성 속의 현대 진리의 노선의 이 신비와 비밀들은요, 밖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죠. 아니, 다른 데 가면 뭐 예수 믿으라, 예수의 구원, 그분의 놀라운 사랑, 그분의 은혜, 뭐, 그분의 품성, 이런 거는 뭐, 얼마지 지금 뭐, 산만된, 얼마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리와 진리지만, 둘째 선사의 기별의 밤중 소리의 노선을 따라가는 이 놀라운 체계에 대한 이런 교회적 복음은 어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설교 주중에 보셨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 우리는 이 시대의 기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관을 갖다가 자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기별들의 취지와 시기와 운동하는 장소까지 모르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의 교회가 계속 사명이 있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개신교회대로, 우리는 정통교회다 이렇게 안주하면서 마귀가 정하고 있고요. 재림교회는 재림교회대로, 아 우리가 남은 자손 교회다 이렇게 안주하면서 또 타락하면서 빛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개혁운동도 166년 흐르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아 우리가 최후의 남은 교회에서의 이제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또 기만에 빠지는 일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장소를 까지 모르게 하는 것이죠. 이 기별 111페이지 보시면 사탄은 이 기별들을 둘러싸는 흉악한 그늘을 던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별의 취지, 이 취지는 뭡니까? 이 기별 취지는 우리의 품성을 끌어올리고 그렇지만 적합한 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취지죠. 그 시기는 1844년에, 1888년에, 또 1914년도에, 또 21세기 2014년도에 이렇게 해서 그 기별이 외쳐진 장소까지도 모르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사단은 노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기별들은 마지막 때까지 존재할 것이며, 이 기별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적인 믿음의 활동에 능력을 대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개인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젠가 위기 때에 우리의 품성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별을 주시고 경험하게 하는 목적은 늦은 빛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적합한 품성이 되도록 능력을 주시고 늦은 빛을 낼 수 있는 한 장소로 모은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곳, 그죠? 예수님 당시에는 마가다락방이죠. 오늘날은 늦은 비가 내리는 곳이 어딥니까? 18장 사절 운동하는 그 물이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보은, 충북 보은 본부 집회 장소가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믿음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장소를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뭐 품성만 따질 게 아니고 장소를 알아야 돼요. 장소. 큰 능력으로 인도한 장소는 이렇게 신비적인 물동이의 사람을 따라가면서 천사운동을 따라가면서 바뀌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심판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 7장 21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구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율법대로 아버지의 섭리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아 나는 선지자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 나는 권능도 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은 그때 너희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말입니다. 불법, 율법 불순종한 자들, 안식일을 불순종한 자들 첫째로 그죠? 불법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논리에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목사, 거짓 교주들의 논리에 취하지 마시고 성경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진리 교로 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시면 정직한 사람들은 현대 진리의 일관성 있는 연결성을 깨달을 것이다. 셋째, 넷째, 다섯째가 왜 이렇게 고리처럼 형성되어 있는가 이걸 점점점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유일한 기별이요. 넷째는 그 힘이요. 다섯째는 완성을 위한 기별이요. 이렇게 해서 조화로운 연결, 그 차이로 사슬이 지어져 하나의 전체가 통일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굳게 붙들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현대 진리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시는 백성은 이 중요하고 견고한 토대 위에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건 셋째 토대는 이미 지났죠. 넷째도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다섯째 토대 위에 서야만이 바로 셋째를 바르게 가지고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하늘과 거룩한 천사들은 한 단체로 연합시키고 믿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더 여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함께 움직이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보아들은 정말 고백하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하늘 창고의 지식의 보아들을 다 우리는 받아서 우리는 더욱더 마지막 큰 해침에 용서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목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도 보면요, 오순절 때도 이 답이 나와 있죠. 오순절에 예. 오순절에 성령을 보여준 때 했는가? 부활하신 구주께 대한 기쁜 소식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다. 자들의 마음은 자비심으로 너무나 완전하게, 너무도 깊게, 너무도 원대하게 충만해졌다. 아, 성령 받으니까 자비심이 확 넘쳐나 버렸어요. 더욱더 완전하게, 또 깊게, 깊은 사랑, 그죠? 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찬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 성경과 예언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의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진리는 넷째 계명 안식일, 십계명 결코 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완전한 십계명 법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회복하는 운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많은 마귀가 이 지성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예언서를 읽지 못하게 하고 경시하게 만들고 심지어 개운동 교회마저도 말씀을 부인하고 교리법으로 대체해버리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다체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마지막 18장 4절에 와서는 율법과 정글 말씀을 다 회복하는 이런 마지막 운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분파가 아니에요. 인간 분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선포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각처에서 몰려오는 해신자들을 보았다. 뒤로 물러가는 자들도 다시 회개하였다. 죄인들이 이 값진 진주를 찾는 일에 뭐한 일에 사람 교제하려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값진 진주를 찾는 일에 연합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오늘날 바로 묵동을 지우가는 사람들의 역사, 즉 진리와 천사운동을 하는 그 사람, 천사운동에 합류해야만이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당시에 그 은사가 그에 끊어져 버렸죠. 말세에 다시 한번 또 재현될 것입니다. 초기 문집 보시면 나는 교회가 항상 교회 특유의 그룩한 상태를 유지했다라면 당시 제자들에게 주었던 성령의 능력이 아직도 계속되었음을 봤다. 그렇다면은 오순절의 능력이 끊어졌죠. 계속 안 됐던 그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 능력이 있다 그러면 병든 자가 고침 받고 마귀가 쫓겨나고 원수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른바 성령을 받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 RM 개운동처럼 나 너 집 받았다, 너 집 내리고 있다, 이게 전부 다 그냥 기만이죠. 그 여전을 받아 그러면 환자를 고치고 마귀가 쫓겨가고 원수가 떨 정도가 되는 것이 늦은비입니다. 개인이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전부 이론에 불과한 것을 아시고 늦은비가 내리고 있다, 늦은비 받고 있다, 이것은 지성소에 들어온 백성들을 속이는 기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지 다른 데는 결코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무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공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분은 그들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종교적인 심리를 이용하여 사람들 하여금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도록 조정하였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세천사 기업을 가지고 있다 만족하는 재림교인이시여 더 이 전진된 노선에 연구하시고 따라와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겸손한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고의 기별을 듣지 않으려 할 것 같아요. 시중에 있는 이단 분파처럼 취급할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거민들도 그랬죠. 노아가 망상가다, 광신자다, 민심을 소홀히 한 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를 하리라. 노아의 때처럼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은 경고에 엄숙한 기별을 거절할 것이다. 그들의 경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고도 믿지 못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지식은요 나눠줄 때 증가합니다. 정말 복음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성령이 있고 그분의 은혜가 임재했다면 나눠주기를 열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죠? 각자의 방법으로 그래서 해서 하늘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흐름이에요. 내가 품성을 머물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품성을 나눠준 일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요. 이것이 토출되지 않으면 마귀는 겁내지 않습니다. 여 보십시오. 초기 문제 277페이지 보시면 227페이지 보시면 믿는 자에서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탄은 겁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탄도 그의 천사들도 이 모든 것을 다 믿고 두려워 떤다. 그러나 만일 이 믿음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역량을 미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부려하는 생애를 사는 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면 사탄은 불안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속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진이 봤다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 이름만 자칭하고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육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할 때보다 더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귀는 그런 사람 더 잘 이용해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본 지식에, 기본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품성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요일 휴명 때는요, 이제 안식일 삼에 있겠죠? 일요일이냐, 안식이냐, 앞으로 큰 주행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히 또 보면, 환란 시기가 시작될 무렵, 그죠? 이제 강제령 좀 와서 우리는 안식을 더욱 분명히 선포할 때,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때가 바로 늦은비라는 것이죠. 이때가. 예. 뭐 개인적 늦은비 이게 아니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적 늦은비만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들과 이름뿐인 재림신도들은 이 진리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격분하였다. 이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택한 부신을 받은 모든 자들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때서 우리가 진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진리와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 있다 그랬죠. 앞으로 질병은 지금 있죠. 전쟁도 있죠. 앞으로 기근도 있습니다. 대혼란이 일어날 때가 다가옵니다. 악한 자들은 바로 저 무리 때문에 저 토요일 안식을 지키는 저 행위주의자들, 저런 근본주의자들, 저런 자들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저런 자들 때문에 이 세상에 재난이 임했다 이렇게 착각하고 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고발하고 잡을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가 곧 다가옵니다. 미리 이에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면 여러분 많은 개신교인들이시여 참남무리에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목적은 이런 기별의 이 순서의 목적은 바로 딴 게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받은 품성, 선물로 받은 모든 품성들이 이제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이런 흐름의 역사, 바로 이것이 바로 크레침의 역사요, 기불운동의 역사요,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사서에 보면 엘렌지 화이트 부부도요 어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편안하면은 사업을 하기 싫어요, 그죠? 뭔가 나태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을 보았으며 우리가 평안히 정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거처를 어지럽게 하신 것을 보았다. 만약 우리가 부유해지면 가정이 너무도 안락해지면 가정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안락한 가정이 위험합니다. 우리가 여행 중에 당하게 될 더 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도록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감을 가진 자들은 가정도 이순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진정한 사명자여 앞으로 두각이 나타나는 기억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기별의 순서를 따라서 이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가진 자들의 무리에 연합하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전해야 할 기별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연합해라, 연합해라. 우리 교회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현대 진리로 연합하라 운동이죠. 나는 우리 백성들에게 연합하라, 연합하라고 말하는 지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오류에서, 모든 타락한 곳에서, 모든 율법주의에서, 모든 인간적인 우리에서 다 나와서 우리는 마지막 받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모두가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마음을 부드럽게, 더 친절하게 참되게 해서 이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보시면 잘 아는 내용이죠. 초기 문집 267페이지. 하나님은 명목상의 재림 성도. 자, 옛날에는 재림 교회만이었는데 지금은 개혼운동도 제가 넣었습니다. 이런 교회들과 타락한 개신 교회들 중에 등에도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이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지상이 내리기 전에 그런 교육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부터 부르심을 받고 기쁨으로 나왔어, 그죠? 나와야 했습니다. 간이 아닙니다. 나와서 기쁨으로 진리를 받을 것이다. 사탄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가 진짜 남은 교회인지, 어디가 진짜 기별 운동, 진짜 개혁 운동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그 교회를, 그 교회가 성령받는다, 남은 교회라고 인정하도록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위인하고자 한다. 아직도 그 교회가 뭐 옛날에는 역사했죠. 그러나 아직도 계속 역사한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출 때에 이런 넷째 선사의 빛, 다섯째 빛까지 비출 때에 모든 신실한 자녀들은 그런 명목상의 재림신도 교회에서, 타락한 교회에서 나와서 떠나서 소수무리, 다락방무리죠. 다락방무리 같은 소수무리에 연합하는 것이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섭리의 노선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총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락방에 그 마가 다락방이 대총입니까? 아닙니다. 다섯 선사의 빛은 바로 다락방무리가 샛빛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샛빛이에요. 여러분, 초기 문제 보시면 화빈이 꿈을 봤는데요. 꿈에 많은 사람의 성전에 모여있는 광경을 꿈에 봤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간 사람들을 피난하고 조롱했어요. 그 교회 가는 것은 속임수야. 아, 필요 없어. 그 개혁운동 가는 것은, 이어 오는 것은 정말 그 속임수야. 이단문파야. 필요 없어. 이렇게 다 조롱받을 때 화이프는 급히 들어갔어요. 뭐 내용은 다 뭐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한 교회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유월절 잔치를 먹을 수 있는 장소, 큰 다락방. 예. 즉 오늘날 같으면 다섯 선사 운동하는 교회로 피한 자만이 마지막 때의 구원을 받을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신이 배웠던 그런 교리, 사상을 버리시고 오늘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구속의 섭리의 놀라운 이 체제를 그 다른 사람들이 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나는 나의 제자인 그들에게 이 은혜의 기별을 위탁한다. 이 기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에게 모두 전해져야 한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교회에 모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늦은 받으면 저도 여기 있지 않겠어요. 한 교회에 모여서 그 당시에도 유월절을 준비했듯이 늦은 비를 준비하는 그런 최후의 다섯째 천사운동에
바로 계시록 18장 4절의 교회적 기별적 최후의 운동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